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희우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빔 프로젝터 3000 안시 루멘의 엄청난 밝기와 4K 해상도로 지원을 하고 풀 HD 해상도 기준 최대 주사율 240Hz, 4.16ms의 낮은 인플렉으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게이밍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1차 판매 때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던 최근 정말 인기가 많은 빔 프로젝터이며 국내 최초 4LED 방식이면서 3000 안시 루멘급의 밝기를 갖춘 빔 프로젝터, HDR10, 트래블러 사운드까지 지원을 해서 솔직히 이 정도면 영화와 게임 둘 다 완벽하게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 가장 비싼 빔 프로젝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좋은 스펙이 탑재된 빔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후기까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명은 벤큐 브랜드의 X3000i라는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사용설명서, 제품 본체, 전원 케이블, 리모컨과 건전지, QS01 HDMI 미디어 스트리밍 동글, 조절용 발키트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기본 제공되는 QS01 동글은 제품 본체를 열면 이 부분에 장착하는 방식이며 빔 프로젝터 자체 OS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OS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안드로이드 TV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제품 외관을 볼까요? 일단 휴대용 빔 프로젝터가 아닌 만큼 사이즈 자체는 꽤 큰 편입니다. 게다가 스펙도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가로 272mm, 세로 207mm, 높이 259mm로 제가 들면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가정용 빔 프로젝터는 대부분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해서 이 정도 크기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무광 화이트 컬러이며 사각형 큐브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고, 양 사이드에는 발열 해소를 위한 배기 흡기 타공이 있으며 렌즈가 있는 전면에는 플라스틱 커버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특유의 패턴 무늬가 적용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렌즈도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 렌즈에 달라붙는 먼지나 파손에 대한 부분도 1차적으로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저는 꽤 마음에 드네요. 우측에는 벤큐 로고가 있으며 렌즈를 바라보는 기준, 좌측에 빔 프로젝터 조작을 위한 다양한 버튼, 그리고 렌즈 초점 및 줌 조절 레버가 있었고요. 후면에는 다양한 입출력 포트가 배치되어 있는데 HDMI 2.0 포트 2개, 12V DC 출력 단자, USB 2.0 Type-A 포트 1개, 오디오 광출력 포트, RS232 포트, 3.5mm 오디오 출력, 맨 아래에 AC 전원 포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2V DC 출력 단자는 전기 스크린 또는 조명 컨트롤 같은 외부 장치로 연결하는 용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쪽에 두 개의 높이 조절 발이 있어서 조절이 가능했고, 바닥에는 천장 설치용 나사 M4 규격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조절용 발 키트는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마그네틱 방식이라 탈부착이 매우 쉬웠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뒤쪽만 조절이 가능해서 살짝 애매하긴 한데,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면서 투사할 때는 꽤 유용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을 해보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세미 단초점 프로젝터입니다. 그래서 초단초점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2.5m 거리에서 최대 100인치 화면을 투사할 수 있었고, 3m 거리에서는 120인치, 3.8m 거리에서는 150인치까지 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스톤 조정이 가능한데 자동 키스톤은 수직만 지원을 해서 조금 아쉬웠고, 2D 키스톤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걸로 직접 해봤을 때 나름 편하게 보정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 제품은 광원을 사용하는 4LED 프로젝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 3LED 시스템에서 파란색 펌프 LED가 추가된 방식이고, 그 덕분에 3LED 프로젝터보다 전체 밝기가 약 8%에서 12% 증가, 더 높은 색 포화도를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명 또한 당연히 더 증가가 되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DLP 방식의 빔 프로젝터가 아닌 LED 광원을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 보통 LED 광원을 사용하는 빔 프로젝터의 경우 안시룸의 밝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이 제품은 LED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3000 안시룸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밝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처럼 영화 마니아를 위한 명암비 또한 고정 명암비 50만 대 1이 탑재가 되어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놀라운 안부 표현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색 표현력도 정말 높았는데 무려 DCI P3 100%를 만족을 하는 놀라운 색 재현율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모니터 리뷰할 때도 자주 얘기했지만 DCI P3 100%면 정말 최상급 수준이며 거의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자연스러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DCI P3 100%를 만족을 하는 빔 프로젝터는 이 제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가지 영상을 보면서 느꼈지만 여태 경험했던 빔 프로젝터 중에서는 가장 쨍한 색감, 리얼한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의 전동 스크린과
암막 상태에서 주로 감상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이 정도까지 색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3000 안시 루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솔직히 고가의 빔 프로젝터이고 이 정도 스펙이 탑재가 되었는데 밝은 곳에서 보는 건 절반 정도의 성능으로 보는 거나 다름없어서 제대로 된 성능으로 감상하기 위해 암막 상태에서 보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0 안시 루멘은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루멘과 안시 루멘은 실제 체감 밝기가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 측정 방식인 안시 루멘 수치로 프로젝터의 밝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즉 1000 루멘과 1000 안시 루멘의 실제 밝기 차이는 꽤 큽니다. 보통 1000 안시 루멘이면 환산했을 때 100 루멘 정도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HDR 프로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 다이나믹 블랙 알고리즘을 통해 비비디한 컬러의 대조는 물론 고화질 HDR 콘텐츠에 맞게 최적화된 톤 매핑 기술과 시네마 최적화가 적용이 되었고 HDR10, HLC 규격도 전부 지원을 해서 고화질 스트리밍 콘텐츠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게이밍 빔 프로젝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스펙도 충분히 좋았는데 여기에 풀 HD 해상도 기준 최대 240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60Hz까지 지원을 하고요. 심지어 빔 프로젝터로 게임 플레이 시 가장 중요한 인플렉 또한 4.16ms로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해봤는데 거의 딜레이를 느끼지 못했고 일반적인 게이밍 모니터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기가 있다면 HDMI 포트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한 다음 콘솔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며 솔직히 FPS 게임이 아닌 이상 4K 60Hz로도 충분히 생생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서 100인치 대화면 그리고 스토리 위주나 액션 게임은 4K로 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주사율이 중요한 FPS 게임만 풀 HD 240Hz로 플레이하면 될 것 같고요. 게임 몰입을 더 높여주기 위한 전용 게임 모드, RPG, FPS,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해줬는데 해당 게임에 맞는 적합한 프리셋 설정을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콘솔에서는 풀 HD 해상도 기준 120Hz까지 가능했고요. 사운드도 확인해볼까요? 이 제품은 일반적인 사운드가 아닌 트래블러 10W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특허받은 실시간 오디오 신호 최적화 기술인 본조비 디지털 파워 스테이션 기술이 적용이 되어 음의 깊이, 선명함, 공간감, 정의감이 향상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후면에 있는 HDMI 포트 중 오른쪽 포트는 이 ARC를 지원을 해서 돌비 애트모스와 7.1채널 오디오 패스스루가 가능했고 앰프, 사운드바, 스피커를 아주 쉽게 연결해서 더 좋은 사운드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품의 내장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외에도 아까 처음에 탑재했던 QS01 동글 덕분에 안드로이드 TV를 지원을 해서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왓챠, 웨이브, 트위치, 티빙, 아프리카 TV 등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선 미러캐스트 지원, 애플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 전부 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은 넷플릭스의 경우 규정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TV를 통해서 시청은 불가능했고 노트북,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미러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이게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콘솔 게임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이 되는 리모컨의 마이크를 눌러서 구글 음성 검색 및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었고 프로젝터 리모컨, TV 동굴 리모컨 두 개를 관리하는 타 프로젝터와는 다르게 통합 리모컨이라 한 개로 모두 사용이 가능했었고요. 램프를 사용하지 않는 4LED 광원 빔 프로젝터라 노멀 모드에서는 2만시간, 에코 모드에서는 최대 3만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하루 8시간 사용한다는 기준 거의 7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과 발열의 경우에는 소음은 사용 시 거의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발열 또한 대기구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온도로 바람이 나오지만 사용 시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극강의 화질을 보여주는 빔 프로젝터 BenQ X3000i 제품을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LED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3000 안시 루멘을 보여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DCI-P3 100%를 지원하는 만큼 무엇보다 여태 봤던 빔 프로젝터 중 가장 좋은 색감,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술이 여러가지 적용이 되어서 영화 볼 때 그 부분들이 더욱 장점으로 느껴졌고, 심지어 게임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넷플릭스 지원이 안된다는 것, 수직 키스톤만 자동으로 가능한 점, 그거를 제외를 하면 딱히 단점은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대여를 받았지만 이건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좋은 스펙이 다 들어간 만큼 가격은 현재 약 249만원, 꽤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판이 된 제품이고 더 비싼 고가의 빔 프로젝터도 너무나 많다 보니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스펙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100인치 TV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간만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정도 색감, 이 정도 밝기라면 저는 빔 프로젝터도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암튼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